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들 네 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혹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후회가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버하지 말고 쉴땐쉴 걸. 연구실에 이렇게 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제가 잘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연구실에 계속 앉아 있고 퇴근도 안 하고 밤새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친구들이 보자고 합니다. 혹은 결혼식이 있거나 동창회가 있거나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걸 가지 않고 더 앉아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라지는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요. 그때 그걸 꼭 마무리 안 했어도 됐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해되고 잘 풀릴 건데, 그때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마치 어리석은 내 자신에 대한 죄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수많은 연구실 중에 한 명일 뿐이었는데, 뭘 그렇게 진지하고 오버하면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그때 있는 건데, 또 차라리 그때 쉼으로써 더잘될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조금 앉아 있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요, 때로는 그냥 내려놓고 다음에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이 후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힘들어도 하긴 할 걸.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데 어떤 필요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빠질 수 있는 어떤 요령을 비울 수 있었어요. 그때 피곤하고 집중을 못할지언정 앉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수업을 듣고 그 프로젝트를 그냥 듣고라도 있었어야 됐어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그 연구를 하는데 일요일 새벽 6시에 출발해갖고 한 8시에 도착해서 계속 있다가 한 오후 6시 끝나고 다시 이제 연구실 돌아오면 저녁 8시였어요. 그게 이제 토일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힘들었는데 토일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녁 9시쯤에 이제 동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같이.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요령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일부러 천천히 돌아왔죠. 그게 한달 됐습니다. 한네번 정도 참, 네 번에서 여덟 번 참여를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건 꼭 했었어야 되는 거고, 결국 그걸 못하니까 나중에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저는 거의 1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그냥 이거 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거 해야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언이 정말 중요한 조언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치 세게 얘기 안 하면 그게 덜 중요한 것 같고 흘려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조금 앉아 있었으면 좀 많이 시간이 앞당겼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앞선 예시하고 차이는 앞선 거는 불가능한 걸 붙잡고 있는 거고, 뒤에 건 해야 될 건데, 해야 될 거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없음에도 그냥 피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건 제가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가를 치렀고요. 사실 이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이긴 하죠.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 뭘안 했다, 결국엔 나중에 다 그게 돌아오는 거고, 나중에 하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성인 돼서 공부하려면 더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었을 때 너무 힘들어도 열심히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꼭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내 연구에 더 자신감을 가질 거리입니다. 제가 했던 연구가 다른 동기나 선배들에 비해서 좀 보잘것없었어요, 연구가. 교수님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스스로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뭔가 떠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은 멋있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는데 저만 결과물도 없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거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끄러웠죠, 되게. 남한테 얘기하고, 뭔가 세미나에서 발표해도 남들은 얘기가 막잘 되는데 저는 뭐 되게 보잘것없는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고 교수님이 그래서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발표했던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구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해결을 못한 문제입니다. 그게 노하우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작은 거 교수님이 요거 좀 해봐라고 했을 때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저도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하는 거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긴 한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전문성을 더 키웠어야 되는데 이제 키우려고 하고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 연구가 화려한 연구든 아니든요, 깊이 팔면 결국엔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게또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주어진 연구가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마이너한 것 같고 이거 갖고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겁먹지 말고 흘려들을 걸.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조언이랑 세 번째, 네 번째 조언이랑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기도 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많은 조언들이 예?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조언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제가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요새 뭐 많이 나오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위에 서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설픈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이런 걸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조언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학생들은요, 그냥 학생들은 다 같은 학생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그냥 선배일 뿐입니다. 똑같이 이제 사회에 뛰어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교수님들도 모든 걸 맞물 깨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떤 조언이 뭔가 여러분들을 너무 깎아내리거나 여러분들을 약간 복종시키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거짓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세상은요, 상식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데 익숙해서 그렇지, 사람들은요, 다 나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입니다. 뭐든지 상식을 돌아요. 인터넷에서 과장되고 잘못된 얘기들은요,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취사 선택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들으는데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하는 조언 같은 거는 좀 많이 흘려 들으세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난뭐 망한다, 나도 취직이 안 된다, 뭐 나한테 뭐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또한 이런 얘기가 보통 어디서 나면 나이, 또 어떤 분야, 현재 신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다고 뭐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분야 같은 것도요, 다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신분이 정말 애매하죠. 정말 애매한데, 학생도 아닌 게 직장인이라고 보면 또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스스로가 이게 위축된다고요. 그러지, 그랬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가능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었지,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나이 좀 많다고 그거 아무 그거 없어요. 그 인터넷 같은 데뭐 이러면 뭐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학이 어디 이하면 다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겪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일 뿐입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신분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연애 상담도 가끔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 연애 상담해주는 그 여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만 조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또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분명한 직업 이게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선 더큰 포텐셜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거를 과감히 한번 질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있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꼭좀 상담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걸좀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겁먹고 있고 여러분들이 막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것도 또 반드시 잡아드립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이기도 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그리고 대학원 생활하시면서 이런 거좀 후회된다 이런 것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